삼성전자가 테라바이트 모바일 메모리 시대를 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업계 최초로 1테라바이트 EUFS 2.1을 양산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1월 모바일용 128GB EUFS 2.0 양산을 시작으로 2016년 2월 256GB EUFS 2.0, 2017년 11월 512GB EUFS 2.1을 발표했습니다. 1년 만에 저장 용량을 2배 늘리면서 테라바이트 시대를 연 것입니다. 1테라바이트 구현으로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에 외장 메모리 카드를 추가하지 않아도 프리미엄 노트북 수준의 용량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입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업계 최고 속도의 5세대 512GB V-NAND를 16단 적층하고 고성능 컨트롤러를 탑재해 기존 제품과 동일한 크기에서 2배 많은 용량을 담아냈습니다. 1테라바이트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에서 UHD 설정 모드로 10분 동안 촬영한 동영상을 260개나 저장 가능한 대용량 메모리입니다. 속도 측면에서도 SATA SSD, 마이크로 SD 대비는 물론 기존 512GB 제품보다 더 빨라졌습니다. 또한 이미 읽기 쓰기 속도는 기존 512GB EUFS보다 최대 38% 빠른 5만 IOPS입니다. SATA SSD 대비 연속 읽기 속도는 약 2배 빠른 초당 1000MB입니다.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용량 확대를 위해 주로 사용하는 마이크로 SD보다 10배 이상 빨라졌으며 스마트폰에 저장된 5GB 풀 HD 영상을 NVMe SSD로 전송할 때 5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밖에 이미 쓰기 속도는 마이크로 SD 카드보다 500배나 빨라 큰 데이터를 이용한 복잡한 작업을 더 빠르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쓰기 속도는 멀티 카메라를 활용해 초당 960프레임의 고해상도 슈퍼 슬로우 이미지를 연속 촬영하는 기능 등에 주로 쓰입니다.